What's up, armies? Welcome back to another video. BTS official Twitter update. BTS will launch their new show BTS Radio Past and Present on Apple Music. It will consist of 3 episodes which will air weekly starting from May 28 at 10 p.m. KST. BTS are officially here on Apple Music One with their new show BTS Radio Past and Present. We want to use this show to celebrate 9 years of BTS with you guys and with our armies all over the world, RM tells Apple Music. The 21st century pop icons will take listeners on their journey to becoming BTS, sharing stories and meaningful songs that have helped shape the band you know and love today. Every episode is dedicated to you, RM continues. We wanted to share the BTS songs that help tell our story. The 3-episode limited series will air weekly leading up to the release of their new album Proof, out 10 June. Episode 1 will be aired on 28 May, beginning of the group, and share songs that inspired their sound and style. Episode 2 will be aired on 3 June, BTS picks ARMY's favorite songs. Episode will be aired on 10 June, how BTS achieved goals and fame. BTS are the first Korean artists to have their own show on Apple Music. 멜론 스테이션 빅힛 뮤직 레코드로 인사드립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어허!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네요. 네, 제홍. 자, 자갈. 도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희망 제홉입니다. 네, 정국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멜론 스테이션 빅힛 뮤직 레코드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RM, 진, P 세 사람이 먼저 다녀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세 사람의 바통을 이어받아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허! 네, 지난 시간에 화양연화 시리즈 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그럼 우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첫 곡을 들으시면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앨범이 뭔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듣고 올게요. 네, 봄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멜론 스테이션 빅힛 뮤직 레코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방탄소년단 제이오 정국입니다. 예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일명 Love Yourself 기승전결 시리즈라고도 불리죠. 그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네, 먼저 미니 5집 Love Yourself 승헐 타이틀곡은 DNA입니다. 야, DNA 이 시기를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DNA, 사실 DNA로 굉장히 이런 성과들도 많죠. 그죠? 한국 가수 최초 DNA로 또 미국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와. 그리고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00. 동시 진입했습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사실 DNA로 저희 AMA 공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었고 그만큼 사실 뭐 기록적으로도 정말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 DNA 네. 뮤직비디오는 뭐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네. 뮤직비디오에 이어서 두 번째로 14억 뷰. 와, 14억 뷰. 네, 야, 이거 진짜 뭐 뷰라고 합니다. 네. 와. 그 옛날 곡 중에서 막 60억 지구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60억, 야, 이거 6분의 1. 그러니까. 네, 엄청난 쌀이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곡이고 또 좋은 앨범이고. 네. 이때 뭐 사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트로에 우리 보컬 라인 친구들이 시작이 되는 그런 굉장히 또 중요한 되게 시점이고 또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시점의 앨범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세렌디피티 되게 좋았죠. 세렌디피티도 그렇고 무조개 뭐 보컬 라인 곡 그렇죠, 그렇죠. 있었고 네네. 아우트로 헐. 그렇죠. 굉장히 좋은. 네네. 좋죠, 좋죠. 유닛 곡들이죠. 네. 아, 마이크랍도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스페셜 트랙 있잖아요. 네네. 네, 히든 트랙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바다. 아, 바다. 네. 이 앨범 뭐 댓글 들어보면 되게 뭐 대한민국 위상 높여주는 그런 방탄소년단 뿌듯하다. 아무래도 기록적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 네. 참 좋은 앨범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앨범이 바로 Love Yourself 전. 티어입니다. 세 번째 정규 앨범이기도 하고요. 그죠? 타이틀곡은 Fake Love이죠. 이때 기억나시나요, 사실? 이때 뭐 저희가 이제 네. 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핫할 때고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2018년 5월 18일에 발매를 했네요. 네, 그렇죠. 네, 러브 셀프 기승전결의 이제 세 번째 편이자 두 번째 앨범이고요. 네. 야, 그리고 이 타이틀곡 Fake Love 무대는요. 저희가 또 BBMA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처음 공개했는데 그때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우리 정국 씨가 굉장한 복근을 그렇죠. 보여주면서 정말 반응이 미쳤었거든요. 네, 그때 최고의 이제 빌보드의 한 장면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최근에 다시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고 이제 페이크럽으로 K-POP 그룹 최초 빌보드 핫 112,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어요. 야, 이거 뭐 영상, 기록 소년단이네요. 네, 완벽합니다. 네, 사실 이 곡 뭐 트랙리스트만 봐도 굉장합니다. 뭐 우리 또 B군의 솔로곡이죠. 싱귤러리티, 그쵸?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잠깐 까먹었었는데 싱귤러리티라는 곡도 있고 뭐 Fake Love, 전하지 못한 진심, 아 굉장히 좋아하죠. 134340, 뭐 낙원, 럼네이즈, 매직샵, 야 우리 또 정국씨가 굉장히 또 한 곡이죠. 네. 그리고 뭐 에어플레인 파트도 있고 앙팡맨도 있고 소왓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아우트로 티어 곡도 있고. 네, 아 뭐 이건 너무 좋아요 이 앨범. 굉장히 전반적으로 컨셉도 정말 너무 완벽했고 뭔가 이 티어답게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앨범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네, K-POP이 아니고 이제 BTS 팝이라는. 아이고 뭐 그런 댓글들도 있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또 저희의 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또 한편의 또 역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지난 활동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네.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살펴볼 마지막 앨범입니다. 바로 Love Yourself 결 엔서. 야 타이틀곡은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그렇습니다. 야 이때 뭐 굉장히 즐겁고 타이트하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네. 이 아이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뭔가 그 빌보드에서 네. 이렇게 또 신곡을 가지고 무대도 해보고 네네네. 그래서 아 우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아이돌로 정말 대박이 났죠? 그렇죠. 네. 자, 2018년도 8월 24일에 또 발매를 하고, 네. 또, 네. 또, 기승전결의 마지막 편이자 세 번째 앨범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미니 앨범 네. 5집에 정규 3집에 리패키지 앨범. 앨범. 네. 7곡에 네. 신곡 수록이 되었고, 멤버 전원의 솔로곡이 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이때 곡입니다. 이때 또 이제 솔로곡이 또 네. 있었군요. 자, 타이틀곡 아이돌은 또 빌보드 핫100 11위로 진입을 하면서 2연속 빌보드 200 1위를 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이야, 멋진 앨범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활동도 재밌었고, 보면은 또 각자 이제 솔로곡들, 유포리아, 뭐, 저스트 댄스, 뭐, 세렌디피티, 또, 러브, 뭐, 시소, 에피파니, 진짜 다 들어있죠? 또 솔로곡으로 투어도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또 유프레어를 또 제가 이제 또 스타디움에서 날았던 아 그쵸 기억이 있네. 아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추억입니다. 네네네. 뭐 댓글들 좀 살펴보면요 요 며칠 전에 하교하다가 핸드폰 가게 앞에서 아이돌이 나오는데 멈추고 다 듣고 갔습니다. 야 그만큼 되게 신나고 한번 들으면 멈출 수 없는 그런 느낌의 곡이기 하죠. 네. 네, 이때 아이돌이 참 그 공연할 때 좀 네. 굉장히 힘을 많이 쓰게 하면서도 또 많이 받는 아 그렇죠 좀 전투력이 좀 오르네 기억이 납니다. 또 콘서트 때 첫 곡으로 아이돌 오프닝을 하면서 굉장히 멋있게 나왔던 그렇죠.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상식에서 이제 역대급 그 무대를 했죠. 무대를 했죠. 네네네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고 네.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는 또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네. 생각해 보니까 또 아이돌 니키 미나즈가 피처링을 했었네요. 아 그렇네요. 야 정말 추억입니다. 아 굉장히 추억이네요 이거는. 아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저희가 참 많이 했네요. 그렇죠 많이 했죠. 네. 야 이렇게 러브셀프 기승전결 시리즈도 이야기를 한번 다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 시리즈를 대표하는 타이틀곡들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함께 들어볼까요.